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어느 하나에 일방적으로 가는 시장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불어서 좀 같이 올라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오늘 잠깐 진행해 드릴 거는 뭐 큰 내용은 없고요. 가치주랑 성장주랑 함께 오르기 때문에 늘 마음을 비우고 좀 포트폴리오로 분산 투자하자. 그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저는 큰 어려움이 없이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요. 물론 장기적으로야 뭐 어떤 변동성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의 좀 안정적인 흐름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저희가 바로 만들어갖고 올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요. 그때 올리시면 그걸 미리 알림 설정해 두시면 오늘 정확하게요. 7시에 딱 시작해서 8시 반에 무조건 끝납니다. 예, 그 이상까지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사무 공간이 완전 저희가 혼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또 그쪽에 얘기한 게 있어갖고요. 7시부터 8시 반까지 90분에 걸쳐서 다 딱 끝난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동안 있었던 일이나 서로 얘기하고 뭐 궁금한 거 서로 저희 그 진행한 분이 와서 얘기하면 같이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혹시 신청을 그 구매 인증을 하신 분들은 9월 8일 이후에 저희가 그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종목 그 강의가 4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4개.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종목이지만 이거랑 영업문화 활용법 한 2개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ETF에 관심들이 많으셔갖고요. ETF에 관한 기본적인 강의 그런 걸 포함해서 드리는데 이거는 인증을 하신 분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증은 뭐 9월 7일까지 하셔도 되겠지만 9월 8일 이후에 출판사에서 주기로 했으니까 보셔야 되겠고요. 이벤트 신청 $40 드리는 거 그리고 해외 주식수수료 0.1% 환율우대. 그리고 아직도 제가 모르신 분 계신데요. 어느 증권사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웬만큼 거래하거나 그러면 실시간 시세를 줘요.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한 번은 버튼을 눌러야 돼요. URL 가서 한번 찍으시고 찾으셔서 실시간 시세 받으시면 한 주만 거래하면 그 다음 달에 한 주 또 실시간 시세 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서도 모르시는 분 계시던데요. 이런 모든 것들 저희 그 의원회원 가입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요 표시를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저기 상세 보기에 들어가서 그 꺽쇠 이런 거 표시 있잖아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거요. 거기 찍고 들어가면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이제 아지사도 얘기할 때 했지만 드래프트 킹스인데요. 이게 왜 이런 걸 관심 있는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드래프트 킹인데 요 그림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름도 아까 회사를 바뀐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웨이트 워처스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WW였는데 그때 오프라 윈프리가 그 다이어트 하는 회사 있잖아요. 다이어트 회사하고 그 저기 이거 식단도 해주고 영양제도 같이 하던 웨이트 워처스의 주식을 샀을 때 2015년에 10% 지분을 참여했을 때 주가가 당일 더블이 났고요. 지나가면서 주가가 10배가 났습니다. 10배 이 주식이. 근데 결국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제자리 왔는데 여하튼 이게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주가가 10배가 났던 주식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그 소위 그 마이클 조단의 효과를 드래프트 킹즈가 기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오른쪽에 샤킬 오닐인데 샤킬 오닐 아시잖아요. 샤키라는. 샤킬 오닐이 작년에 말이죠. 이거 미국에서 많이 저희도 그 강했던 기억이 나는데 뉴스 소개해드렸는데 파파 존스라고 있잖아요. 파파 존스. 예. 네, 그래서 파파 존스의 얘기가 들어갔어요. 예. 그랬는데 이게 재미가 없었죠. 왜냐면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것이 재미없어져갖고 별 효과는 못 봤는데 여하튼 요번에 오프라 윈프리 같은 효과를 볼지 샤키 오닐 같이 효과를 볼지에 대해서 이번에도 관심 있을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드래프트 킹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안인사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주식시장은 저는 이래요. 오늘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보면 순환 사이클이다. 순환매 정도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밸류랑 그로스, 가치냐 성장주가 결국은 같이 손잡고 가지 않겠느냐. 지금 벌어져도 너무 벌어져 있잖아요. 올해 들어서 가치주는 마이너스 8.9%입니다. 물론 오늘은 조금 더 올랐죠. 성장주가 플러스 32%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성장주 위주로 갖고 계셨던 분이라면 배당도 좀 관심 갖고 계시고 그죠? 밸류 주식도 좀 갖고 가시고 은행주도 좀 갖고 계시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오늘 계속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DBY
그죠? 배당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입니다. 블랙락에서 하는 거. 아, 내용은, 상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노블은 아시죠? 노블. 에리스트로크랫. 25년 이상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만 구성되어 있는 거. 프로시에서 하는 거. 예. 노블입니다. NOBL. 이것도 지금 최고가 가는 거죠. 1.9% 올랐고요. 저는 이거보다는 사실 저는 이걸 더 좋아하죠. VIG. 10년 연속 배당을 올리는 기업들. 10년 연속 배당 올리는 기업들. VIG. 이건 벵가드에서 하는 거죠? SPHD. 월배당으로는 저는 제일 선호하는 거죠. 월배당. 다음 월배당이 지금 5% 정도, 5.3% 정도 수익이 날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면서, 좋아하는 분들은 이 주가가 떨어진 거를 갖고 유의하시면 안 되죠. 항상 배당도 좋고, 수익도 좋고, 안정성도 좋고, 주가도 올라가고. 이런 건 세상에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늘 본인에 맞는 걸 가셔야 돼요. 예. 네. 아니면 DIA 같은 거. 배당 수익률 한 2%밖에 안 나오지만 다우지수를 추정하는 거. 이것도 좋죠. 근데 어떤 분들 이걸 사신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너무 적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늘 본인의 생각하고 지향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향점과 본인의 생각과 그에 맞추는 거. 그걸 딱딱 집어서 사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걸 다 누가 하느냐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래하신 은행이나 증권사나 한국에 계시든 미국에 계시든 PB분들이 그런 걸 해드리는 거죠. 사실 제가 어저께 업계에 있는 분을 만났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증권사의 PB분들이 있잖아요. PB분들. 미래건 뭐 삼성이건 있지 않, 대신인 거 있지 않, 있을 거 아니에요. 오프라인 한 분들은 제가 괜한 말 들은 게 아니라 저 이름으로 괜히 기분 좋게 해줄 일 있지만 그분들은 미주미를 다 본다는 거예요. 왜? 고객들이 보고 나서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주미에서 예를 들어서 MGK를 얘기했는데 그 어떤 거냐고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저는 하나도 모르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괜히 저희를 밥 먹으면서 괜히 업시켜주려고 했었던 말일지도 모르지만 하나하나 종목을 찾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PB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PB분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헬라톤은 앞서 이제 안이사도 얘기했지만 JP모건에서 58에서 105달러를 올려버렸어요. 예. 실제 9월 10일인가 나왔는데 이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도 넘어가죠. 코스트코 얘기 나왔으니까요. 저희끼리 했으면 이제 뭐 박수치고 난리 날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점잖게 방송하니까요. 박수치시면 안 되고 점잖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 아쉬우면 박수칠 일은 잠깐 이후에, 잠시 후에 박수치고 잠시 이후에 저희가 뭐라 그러죠? 깜짝 퀴즈 할 시간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는 시간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이너스 나왔고 뭐야 그랬더니 좀 올라와서 마이너스 플러스 한번 1, 2%까지 가더라고요. 하여튼 코스트코는 한마디로 대단한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이제 지금부터 약간 제가 혼자 진행하는 모드로 가도 되겠습니까? 예, 720답석 분 계시는데요. 왜냐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약간 혼자서 제가 막 업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저 혼자서 다운돼갖고 참 그냥 점잖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데 솔직히 제가 다 맞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냥 적당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많은 분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어디 직장에서 막 갑자기 소리치시면 안 되고 운전하시면서 갑자기 소리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표시. 저희가 채팅창을 안 보시고 나중에 보기엔 진짜 이상해요. 마음의 표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또 댓글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마음의 표시는 그냥 본인이 박수 치시면 되는 거죠. 마음의 표시 어떠합니까 그걸? 예, 그런 거죠. 어도비요. 어도비. 저희도 한 달에 한 40불, 50불 냅니다. 어도비. 어도비가 없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생각할 수가 없죠. 예. 여러분들 직접 쓰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화,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TV, 여러분들이 보시는 웬만한 작업들, 편집, 프리미어를 비롯해서 수많은 것들, 포토샵 다 들어가죠. 어도비요. PDF도 마찬가지고. 어도비입니다. 대박이죠. 넘어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팩트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 아는 후배 한 명인데 그 친구가
주식이란 건 한국 주식을 한국 쉘셔그룹을 하나 갖고 있고요. 배당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 쉘셔를 갖고 있고 또 하나가 애플이랑 나이키만 갖고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 그 친구의 또 후배의 친구가 예, 나이키에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이키만 있다가 그 친구 제 후배 역해서 그 친구도 애플과 나이키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나이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이키를 가는 거예요. 그죠? 나이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AOR은 아시죠? 예, AOR이요. 예, 블랙락에서 하는, 예, all in one.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나는 ETF. 애플 A님, 5,900원. 이 교수님, 사랑합니다. 담당,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AOR. 예, 주식이 60%, 채권이 40%. 주식은 미국 주식, 선진국 주식, 이머징 마켓 주식, 채권은 미국 채권, 전 세계 채권 등등 7개, 8개 ETF로 구성되는 거. AOL, AOR, AOM, AOK 시리즈가 있습니다. 사상 최고입니다. 본부장님 실적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론 마스터카드도 사상 최고가겠죠. 비자.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건 지난주 목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키움증권에서 강의할 때도 얘기했던 주식이고 제가 62만 명이 본 그 영상에서도 강의 드렸고 제가 올봄에 진행했던 투자교육협회에서 진행했던 그 강의에서도 진행했던 매번 나는 마이크로 땡땡땡과 V 땡땡땡 그 주식 비자 아니면 마스터죠.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고 오늘도 쓰셨고 어저께도 쓰셨고 아마도 내일도 쓸 바로 그 카드 회사 V가 오늘 또 사상 최고가 났어요. 3일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 났습니다. 그죠? 주식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이드님이 갖고 계신 인튜이티브 서지컬도 사상 최고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페이팔이요. 스퀘어가만 올라가고 페이팔 쉬니까 또 짜증났었는데 오늘 또 페이팔 또 사상 최고가입니다. 스퀘어는 매롱됐죠? 오늘 좀 떨어져 한 2% 떨어졌죠? 페이팔은 오늘도 국건이 또 사상 최고가 왔습니다. 1% 올랐습니다. 네. 이 주식은 저는 절대 인지조화가 안 되고 본부장님은 젊었을 때 인지조화 됐다 그러고 우리 김동갑 PD는 인지조화가 잘 되는 주식이죠. 아시죠? 브라운 포먼. 그죠? 잭 대니엘이요. 잭 콕의 그 바로 예, 브라운 포먼.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장전에 실적 발표했는데요. 보셨어요? 깜짝 실적 두 배가 났습니다. 30센트가 전망됐었는데 주당 이익이 60센트가 나면서 100%가 이익 전망에 상회했어요. 10% 올랐습니다.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고 저는 알지를 못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브라운 포먼이 오늘 사상 최고 같습니다. 이거 혹시 아세요? 문제 아니고요. 아 이것도 어떤 분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딸을 만나러 가잖아요. 이번에 딸을 만나러 가거든요. 예, 플러스 82님이 370엔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메리칸 드림 인 차이나 아세요? 저희 딸이 갖고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딸을 만나게 되면 이제 한 달 못 만나다가 요번에 만나면 9개월 만에 저희가 1월 1일 날 만나고 1월 2일 날 헤어졌는데 9개월 만에 만나는데 만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또 알아서들 사상 최고가의 기쁨을 주죠. 저희 딸이 갖고 있는 주식이죠. 저는 없고요. 아메리칸 드림 인 차이나 저희가 1권과 2016년판 미국 주식의 답에 들어있고요. 2018년판 미국 주식의 답에 들어있고 요번에 2021년판에는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2021년판에는 제가 안 넣은 것 같은데 2021년판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기억이 안 나요. 저거 하고 나서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이고 2021년판에는 안 들어있네요. 빠져있네요. 2021년판에는 빠져있어요. 예. 네. 에듀죠. 에듀. 신동방 교육. 혹시 보셨어요? 신동방 교육. EDU. 사상 최고가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이제 기회가 됐자 말씀드렸지만 저희 딸이 이거를 갖고 저희 딸이 이게 4배 됐을 것 같아요.
3배, 4배 됐을 겁니다. 수익률이 3배, 4배 됐는데, 뭐, 많은 돈은 아니죠. 한 1000불인가 샀을 때니까, 한 3배, 4배 됐을 텐데, 예. 제가 드릴 수 말했던 저희 딸이 애들을 갖고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아빠, 하나도 본 게 없다고. 아빠. 왜 그러냐면, 배당을 안 주거든요. 저희 딸은 배당을 줘야지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배당을 줘야. 예. 그러니까, 벅스에서 올라도 상관없어요. 배당을 안 주니까 나쁜 주식이죠. 애들도 나쁜 주식이에요. 배당이 안 주니까. 네. 에듀. 이거는 저희가 제가 다음 주에 딸을 만나러 가는데, 아, 그래서 제가 워낙은 밴쿠버에 있는데, 요번에는 딸만 보러 가기 때문에, 제가 좀 일이 있어갖고, 그래서 요번에는 오타에만 갔다 옵니다, 오타에만. 예, 네, 그래서 다른 분은 못 만나요. ESGU. ESGU는 저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젊은 분들 중에 환경이라든가, 인바이먼트, 소셜, 거버넌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수많은 저희 방송국에 주위에 있는 AD, PD, 작가까지 저한테 물으면 다 이것만 사라 그러거든요. 웬만하면 이것만 사라고. 저희 아들이 캐나다에 있을 때 2주에 한 번씩 사고, 여기 오면 이제 여기서 한 달에 한 번 월급 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사겠죠. 예. 저희 아들이 이것밖에 없어요. ESG6밖에 없어요. 저는 안 갖고 있어요. 왜? 저는 약간 안 맞아요, 저랑은. 저는 로키드 마틴, 보잉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런 게 안 들어있어갖고, 저랑 정신 철학이 약간 맞진 않아요.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대신에 이것도, 저희 아들은 특히 이제 해외 사는 친구들 이런 친구 많잖아요. 절대로 저기 이런 거 일회용 있죠. 일회용 플라스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써요. 플라스틱 백을 아예 안 씁니다. 꼭 자기 가방 갖고 다니고, 젊은 애가 쇼핑백 갖고 다니고 그러죠. 애가 안 써요. 그런 친구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죠. 돌발 퀴즈 들어갑니다. 돌발 퀴즈요. 사인북, 미국 주식 나비다 들어가겠고요. 2021년 1등으로 선정되신 분은 굿 이코노미 사이트에 바로 본인 인증, 주소, 전화번호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자, 어저께 엠마님 아까 계시던데, 엠마님 어저께 주소 확인했고 바로 보내드렸죠? 김PD. 예, 엠마님 어저께 배송했기 때문에 오늘 받으실 겁니다. 앞서 엠마님 여기 계시던데요. 오늘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효주님 오늘 계시던데요. 효주님이 5권을 사셔서 저한테 보내주셨고, 효주님께는 저희가 사인북을 해서 보내드렸고, 4권을 받았는데 2권이 소화됐기 때문에 오늘 1권 쏘겠습니다. 오늘 1권. 그래서 오늘도 해외에 계신 분은 못하고요. 해외에 계신 분은 다른 거로 뭐 해결해 드리겠고요. 한국 계신 분만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저희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26,000원입니다. 배송비가. 미국 보내는데.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좀 여력이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한국에만 보내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효주님 감사합니다. 효주님 감사하겠고요. 다른 분들도 이런 거에 동참하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쪽지나 이런 게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요. 오늘은 문제 포맷을 약간 바꿨습니다. 네. MK에서 땡78달러에서 땡30달러로 오늘 목표 주가 올렸고요. 스티펠에서 땡65달러에서 땡45달러로 올렸고요. 도이치뱅크에서 땡37달러에서 땡42달러로 했지만 투자 의견은 보유고요. 코비드19에 여전히 계속해서 위너가 될 거란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매번 주가를 보고 너무 잘 맞추셔갖고, 차트를 보셔갖고 너무 잘 맞추셔갖고, 오늘 약간 포맷을 바꿔봤습니다. 그냥 먼저 맞추신 한 분 들어갑니다. 먼저 맞추신 한 분. 신선하죠? 아, 이게 저도 골치가 아파요. 그냥 막 드릴 수 없잖아요. 저희 여력이. 네. 아, 티키키님. 땡입니다, 땡. 아, 티키키님은 또 맞추시면 안 되죠. 아, 이거 큰일 났네? 쿠키타이님 벗어나셨어요. 이거 어쩜 좋아. 쿠키타이님. 아, 미치겠어. 아, 진짜 미치겠어요. 아, 쿠키타이님 때문에. 아, 쿠키타이님 바로 올려줘. 아, 이거. 아, 이런 분은 어떻게 좀 반칙이죠. 쿠키타이님. 아이씨. 아, 쿠키타이님 너무해요. 이거 좀 재미가 없어지잖아, 이거. 이제 문제는 그럼 어떻게, 막 언제 문제를 어떻게 내요. 제가 나름 엄청 준비했거든요. 아, 엄청 준비했는데. 아, 미치겠네요. 아, 미치겠어요. 이제 쿠키타이님. 쿠키타이님 어디 계세요? 한국 계세요? 외국 계세요? 아, 뉴질랜드면 대신에 9월 5일 잘 들으세요. 9월 5일날 온라인 세미나 드립니다. 온라인 세미나 신청권 드릴 테니까요.
그 대신에 국회 타이밍도 바로 저희 공지사항 그 바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우리 그 김 PD가요. 아, 대박인데 대박. 근데 뉴질랜드가 청정 지역이었는데 요즘 오클랜드에 몇 명 생겨갖고 난리 났다고 저도 들었는데 다들 거기도 여하튼 뉴질랜드도 스테이 세이프 하시고요. 예, 진짜 플리즈 스테이 세이프 하셔야 됩니다. 뉴질랜드에서도요. 네. 아, 365님이시네. 이래 다 하셔, 다 하셔. 그럼 어떻게 드릴 수가 없네, 드릴 수가 없어. 365님은 그냥 오늘 기쁜 날로 가겠습니다. 기쁜 날. 365님 대신 오늘 또 저녁도 오세요. 저녁도 오세요. 아, 다들 이게 그 다음 문제였고요. 그래서 제가요, 쿠키드님은 해당 사항이 없어. 아예 피디님, 쿠키드님 해당 사항이 없어요. 365 회원님이셔. 잘 보세요. 이거가 월봉을 했습니다. 월봉으로 아예 일봉으로 너무나 맞춰서 월봉을 했고요. 네, 아 주봉이네. 주봉을 했고요. 그 다음이 이거였어요. 힌트가 이거였어요. Men are buying Lululemon. 그거였어요. Men are buying Lululemon yoga 뭐 something 이렇게 돼요. Yoga pants 뭐 이렇게 쓰는 거죠. During the pandemic, that's good for Lululemon. 그런 게 오늘 진짜 답입니다. 오늘 답. 남자들도 요가 옷을 사인다. 뭐 이런 얘기죠. 룰레몬입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 아, 커피 좋아하시면 또 아니면 저 주세요. 그건 안 되지. 다음 기회. 예. 오늘 저녁에도 또 문제 하나 나가겠죠. 오늘 저녁에도. 아, 이것까지 다 아주 메롱입니다. 아이, 메롱 됐어, 메롱. 아, 넘어가겠습니다. 아쉽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다 끝났고요. 다 끝났고요. 마지막이 너무 허무하게 끝났어요. 네. 8월 특강 패키지 확인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결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결제가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만 더 연기하겠습니다. 9월 5일 요거 세미나까지 같이 드리겠고요. 7개의 강의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썸5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거죠. 저희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응원회원에 가입해서 저희 함께 좀 성장하는 걸 같이 좀 해주시면 저희도 좋고 여러분도 좋지 않을까라는 감히 생각 말씀드리겠고요. 키움증권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이 매일 저희의 종목을 같이 공유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저희의 강의라든가 이런 걸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키움증권이랑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무적 협의가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아직 다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키움증권 프리미엄 서비스와 혹은 유튜브, 미국 주식MCTV 응원회원을 통해서 좀 더 프리미엄급 서비스를 같이 좀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회원과 함께하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멍거밥, 버핏밥, 멍거엔 버핏밥인데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금액 갖고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요. 왜 2,000원이 들어가냐?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10달러입니다. 10달러, 20달러, 40달러로 저희가 정했어요. 혼자 누가 정했냐면 제가 정했어요. 그냥. 10달러, 20달러, 40달러. 10달러는 맥도날드 가서 점심 먹는 값, 20달러는 점심 때 예, 스시에서 스시 런치 먹고 예, 미소순 먹고 팁 주고 그 20달러. 멍거의 버핏바는 둘이서 영화 보러 가서 거기서 팝콘이랑 콜라 두 개 마시는 거. 그게 40달러. 그래서 정했어요. 그래서 이 차이는 궁극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걸 하더라도 차이가 없다. 쿠폰을 드리는 게 차이가 나지만 쿠폰 때문에 이거 하시는 분 선택하시면 하나도 없고 본인의 여력이 나는 10달러씩 괜찮다. 월 20달러 괜찮다. 40달러 괜찮은 거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면 저희는 고마울 뿐이죠. 네. 그리고 이게 어렵다 하신 분은 키움증권에 프리미엄 서비스만 가입하더라도 뭐 다 똑같진 않지만 거의 종목에나 관한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은 아직 못하고 있지만 아무 얘기나 같은 거를 같이 좀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좀 계속 찾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쿠키타임님이 룰루레몬이 미국 여학생들 교복이래요. 신드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면 밴쿠버 계신 분 사셨던 분 많이 계시지만 밴쿠버에서는 그냥 다 입고 다닌다고 보시면 되죠. 회사도 입고 다니고 다. 그래갖고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밴쿠버가 전 세계에서 옷 못 입는 도시 3위로 뽑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방 구글링하면 금방 찾습니다. 옷을 제 못 입는 도시 3위. 1위가 그 당시 어디였냐면 1위가 마우이입니다. 마우이. 마우이 아시죠? 마우이. 섬나라. 마우이. 다 옷을 벗고 다니잖아요. 옷을 입을 게 뭐 있어요? 마우이고요. 2위가 어디냐면 2위가 저기였어요. 그 뭐죠? 그 플로리다에
마이애미 위에 거기 그 디즈니랜드 있는 도시 있잖아요. 딱 그때서 갑자기 이름이 까먹는데 거기가 2위. 3위가 밴쿠버. 왜? 다 저 레깅스 입고 다닌다고. 네, 그래서 3위. 누가 뽑았냐면 MSN 트래블에서 매년 뽑는데요. 1등도 자주 해요, 밴쿠버. 왜? 다 저것만 입고 다녀갖고. 예. 네, 그 정도였다. 예, 여러분, 금방 찾아요. MSN 트래블, 밴쿠버, 뭐, 서드, 뭐, 제일 못 입는 도시. 이렇게 딱 치면 구글에 딱 나옵니다. 딱 나와요. 예, 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전 다시 말씀드리죠. 저희가 바로 예약 화면을 걸 테니까요. 오늘 7시에 진행하는 미국 주식이 답이다. 북 콘서트 보시겠고요. 마지막으로 깜짝 놀랄 소식, 긴급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서 마감하겠는데요. 저만 잡아주세요, 그냥. 예스24 기준으로요. 놀라지 마세요. 예스24 기준으로 이 책이요. 어저께 전체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36위 올라갔습니다. 36위. 예스 기준으로. 36위 올라갔어요. 36위. 대박이죠. 다들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겠고요. 아 맞아요. 올란도가 2위였어요. 2위.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많이 수고하셨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